17.3 지방선거 지금 만나러 갈 예비 후보님은요, 우리 박정산 부천 시의원 예비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 친근감이 되는 거는 선거구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중동, 상동, 상일동.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네, 사는 또 그런 도시기도 하고, 또 7호선 그 지하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소통의 그또 교통의 또 발달지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번에 초선 의원으로 네, 도전을 하셨는데요. 네, 네. 뭔가 젊은 네, 중동 그리고 상동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어떤 분인지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천 라성거구 중동 상동 상일동에 입후보한 예비후보 박정산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또 독거노인 또 어르신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봉사활동 모습도 제가 찾아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요. 행복한 충전. 네, 그리고 뭐 반짝반짝 똑소리 나는 내 주민의 삶을 만들고 싶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원천지, 행복의 엔진은 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네.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사회 활동,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 이제 슬로건을 행복 엔진으로 정해서 실천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싹그 행복 엔진, 네, 그리고 행복한 충전, 그리고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또 봉사 가시는 곳이 있다고 또 얘기를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지역인 중동에 부천 등대 사회봉사단이라는 단체에 아, 가입이 등대. 돼가지고, 예,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는 그 저희 봉사단에서 여기 이제 월급식 봉사를 하고 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향기내 무료급식소 그 등대 봉사에 옷 예, 입고 그렇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빨간 조끼 입고, 그러니까요. 예. 네. 하여튼, 일단 이런 그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참, 그, 뭐 젊은 시절부터 이제 청년기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유독 그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육성회 부천 원미지구의 회장님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뭔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예. 저희 한국 사단법인 이제 한국 청소년 육성회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196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이제 경찰청 허가법인인데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표는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이 본래 취지입니다.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저희 이제 원미 경찰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네. 폭력 예방,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그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 지원,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장학 사업,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뭔가, 나눔 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한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 지역에 보면은 이기 청소년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학교 그렇죠. 밖 청소년인데요.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에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면 청소년들은 이게 그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청소년들하고 항상 저희들은 이제 마음을 터놓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가겠는가 그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네.
제가 활동한 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것.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지역사회에서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봉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상당히 네, 젊어 보이세요. 영해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네, 초선 네, 부천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시면은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네. 사실은 제가 이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현안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봤는데 저희는 조그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신도시와 다독과 다세대가 많은 그런 구도심이 기존에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 또 대형마트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그렇죠. 도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자 사는 그 지역의 분들의 욕구가 달라요. 생활 수준 이런 게 달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그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전통시장이 있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음흠. 이런 거는 꼭 실천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 모두 밝은 미소로 행복해야 하는 그런 삶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가장 제 중점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1호선을 이제 관통하는 이제 중동이 있고 또 7호선을 관통하는 신중동, 네 그리고 부천 시청을 지나서 네 상동, 네 상일동, 네 뭔가 함께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공존하는, 네 함께 더불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 부천시 예. 네, 의원으로 활동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번에 6.13 지방선거 제가 저도 관심이 그 중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예, 상당히 예. 많아요. 네. 꼭 그 공천 받으시고 또 그리고 또 꼭 시의원에 당선이 되시면은 정말 그 우리 또 청소년들이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동네를 만들어 주시는데 예, 예. 네,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 본인의 그 공약 네, 앞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부천시의원 예비 후보로서 네,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시간을 드리고 네, 또 우리 멋지게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동 상동 상일동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시의원에 입후보하면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다는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시면은 그 어떤 의원님보다도 정산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름하고 뭔가 네, 뭐 연결이 된 무슨 스토리가 아까 전에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전공을 좀 그쪽으로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예, 들은 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저는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하고요. 아. 예, 대학도 경영학을 공부했고 네. 대학원에서도 조직과 네. 금리를 전공했습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정확하니 네.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다. 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생활은 약을 만드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음흠. 노인들의 복지, 노인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사실은 이런 정책들은 대단히 큰 정책이고 이제 시원히 네.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조그만 시장과 동네에서도 그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예비후보로 이번에 도전장을 내미신 우리 박정산 예비후보님이 네,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또 이렇게 지역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우리 청소년 또 노인분들이 좀 더 부천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 엔진을 달고 달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네, 박정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님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 여러분들도 악수를 또 청하는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잡아주시면은 네,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예비후보 박정상 예비후보님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